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41명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8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1,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6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도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큰 유행 규모를 볼 때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예방접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의 확대 효과들이 누적되어 나간다 그러면 대략 9월 중하순부터 이러한 효과들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이하 백신 접종 첫날에는 27만 명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세에서 49세 이하 국민의 백신 예약률은 67.2%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접종률이 8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백신은 이미 효과성과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과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